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. 오늘은 위드피플 봉사대를 꾸려 15년 동안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섬김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교회를 찾아가 봅니다. 최종우 기자입니다.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감리회 산곡교회. 1945년에 세워진 산곡교회는 산곡동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입니다.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지역을 잘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회. 제가 온 지 이제 11년이 지났는데 제가 와서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하고 우리 지역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. 산곡교회는 위드피플이라는 봉사대를 만들어 각 팀별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. 지난 4일 인천 부평역 광장,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빨간밥차 사역입니다. 그 빨간밥차 사역은 한 16년 아마 제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이제 거기에 합류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성기미들이 가서 처음에 밥을 짓고 그리고 밥을 배식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거지 하는 것까지.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봉사에 나선 가도노 권사. 지역 어르신들과 같은 연령대지만 늦게나마 섬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. 제가 어려서부터 없이 살았어요. 6.25 때문에 좀 7살 만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좀 안타깝죠. 그래서 그 봉사라도 이렇게 이제 참여하려고 하고 있었고요. 이 같은 섬김에 지역 어르신들은 식사 시간이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다. 이름 말할 수 없죠. 예.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은 해먹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. 항상 올 때마다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그냥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 많이 하시니까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어요. 맛있게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잘 먹고 다니니까 어쨌든 간에 고마웠고. 10여 명의 봉사팀이 한 달에 한 번 섬기고 있는 빨간 밥차. 봉사팀은 어르신들의 즐거움에 봉사 횟수를 더 늘리고 싶은 생각입니다.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앞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도 괜찮겠다. 올 때마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고 또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에 기다리는 거 보면은 또 안타깝고 안쓰럽긴 해요.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더 해드리고 싶은. 산곡교회 빨간밥차 사역과 관련해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변함없는 섬김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. 현실적으로 후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런 사랑의 나눔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15년 전에 시작할 때 인천 지역에서 어찌 보면 제일 최초로 또 유일하게 밥차와 함께해 준 교회가 산곡감리교회입니다.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15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손길과 발길이 되어주셔서 저희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. 매주말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어를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. 사회봉사부 안에서 다양한 섬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섬김 그 자체가 보람입니다.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 사람과 이렇게 업무적으로 만나거나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 부담감이나 어려움들을 좀 편하게 친근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.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기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. 청장년들이 많은 산곡교회는 아기 학교 등 젊은 엄마들을 위한 섬김의 장도 열어가고 있습니다. 지하에 가면
놀이방에 있어서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고요. 지금 우리가 아기 학교도 했고 그 다음에 청장년 리더십 학교도 해서 청장년들 그 젊은 엄마들을 위한 그런 성김이 사역을 좀 해나갈 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나가고 있습니다.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는 산곡교회. 산곡교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목적 자체가 지역을 잘 섬기라고 세워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지역 섬기는 사역이라면 기꺼이 감당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.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.